순진한 것도 믿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눈 뜨면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눈 감을 때까지 그 사람들밖에 얘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이미 부산에서 있는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은 상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야 잘 지내 야 금방 앨범 나오고 금방 야 걱정하지 마 이런 것도 한두 번이었던 거 그래서 어느 순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친구들 내가 거짓말하는 내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서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중환아 나 부산 내려갈래 다시는 음악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려갔어요 그 형이 아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앨범 한 장만 딱 내고 내려갈 거야 서울에 음악하러 왔는데 일만 하고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자고 일어나면 새벽 5시 일어나서 6시까지 인력시장 가서 사람들이 힘 세게 생기면 앉아있으면 가시죠? 예. 진짜 음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나를 계속 남게 했어요. 그게 뭐 미련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걸 그냥 무책임일 수도 있어요. 고향 음악 같았어요. 서울 올라와서 한 6개월 만에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다는 느낌 그러더니 한 달 뒤인가 곡을 막 맨날 쓰고 있었어요.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곡밖에 없으니까 곡을 막 쓰고 노래 연습도 집에서 그냥 생목으로 계속 부르고 야 봉숭아 말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꿀벌레 났더라 나도 안 묵어보자 아까는 집에 안 간다고 데킬라 시키도 락해서 시키나 뜨만 집에 간단 말이고 1, 2, 3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보다 남들보다 더 즐겁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실력도 좀 쌓아지는 것 같고 음악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절대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야 돼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빨리 접으세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될 거란 생각으로 그냥 딴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유명해질 수 있는 바들 뮤지션들 될 수도 있고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될 거예요.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